들린대요. 직접 들린대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왕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택견에 관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견주기를 하는데 품발기의 모양이 나오지 않느냐, 왜 택견스러운 몸짓이 좀 덜해 보이느냐, 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품발기에 대한 문의 자체도 있었고 품발기라는 어떤 고정된 관념 속의 움직임이 독자들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고정된 어떤 택견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품발기는 언제 쓰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이 예법이나 좀 더 이렇게 넓은 그 거리에 따라서 넓어지는 경우에는 그 품발기라는 수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다른 영상들에서 택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려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품발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품발기는 택견의 고유한 스텝인데요, 주로 오금지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 하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 룰에 의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독특한 스텝이 일어나는데, 품발기는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번갈아 가면서 밟는 모양을 보고 품발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품발기를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택견이라고 해서 택견의 모습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 택견 경기 자체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택견의 규칙은 이렇게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뒤로 물러나는 게 반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본 상태에서 계속 발을 바꿔가면서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게, 택견은 발로 하체를 이렇게 계속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가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술들이 잘 발달을 해 있어요. 택견의 품발기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경기 규칙에 있는데, 그 경기 규칙이 바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의 하체를 발로 차고 그리고 걸어서 넘기는 기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 규칙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을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만 있거나 앞뒤로만 있다면, 좌우로 있을 때는 양쪽에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대방을 계속 공격할 수 있게 되고, 또 한쪽 발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다면 이 앞쪽 발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겠죠. 그리고 특히나 택견 같은 경우는 태기질로 넘기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정된 자세거나 혹은 여기서 점프, 네, 이렇게 뛰는 동작들은 이런 걸어 넘기는 기술에 취약하기 때문에 택견은 자꾸 중심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자 원형 택견 경기의 규칙을 한번 재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앞발로 툭 건드리고 경기를 합니다. 네, 이크, 이크, 이크 이렇게 하고 멀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경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상대방이 찰 때 잡아서 넘기고, 그러니까 하체를 차고 상대방의 발길질이 오면 또 그것을 잡아서 넘길 수 있고, 네, 상대방을 잡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계속 낮춰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 내 중심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품발기라는 훈련을 통해서 오금지를 수련을 하고 내 중심을 낮춰주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탄력을 이용해서 발길질을 할 수 있게, 네, 발달을 하였던 것이죠. 이게 바로 품발기, 원형 경기 안에서의 품발기의 활용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하체를 차고 상대를 잡아 넘기는 기술들이 계속 빠르게 일어나는 이런 환경에서 품발기는 택견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스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발기라는 스텝이 발달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택견의 몸짓을
네,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택견 배틀에서는 이 품발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네. 택견 배틀을 보는 많은 분들이 택견 배틀의 경기장을 보고 택견 배틀의 경기장은 아직도 너무 좁은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원형 택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택견 배틀장 경기장은 굉장히 넓은 것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도 좀 더 택견 배틀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택견 룰에 맞춰서 한바탕 겨뤄볼 수 있게 좀 열린 무대를 만들다 보니까 예, 좀 더 다른 무술도 스텝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좀 더 이렇게 넓은 경기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형 택견 경기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품발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택견 배틀에서는 좀 더 넓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넓은 경기장에서 택견의 품발기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그 품발기를 여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택견의 경기장은 네, 넓어졌지만 기본적으로 택견 배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견의 그 공방이 진행되는 거리는 거의 원형 경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좀 자유로워진 것이 있다면 원형 경기에서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반칙이었다면 지금 택견 배틀에서는 네, 그것이 조금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거죠. 옆으로 돈다든지 뒤로 빠졌다가 가까이 붙는다든지 할 때 중요한 건 공방이 진행되는 거리는 원형 택견과의 거리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견의 기술 자체가 멀리 떨어져서는 들어가기가 힘든 기술들이 많기 때문이죠. 네, 태기질을 하려면 태질로 상대방을 넘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거리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 아랫발질이나 윗발질을 할 때도 네, 멀리서 차는 것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경기를 진행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택견 배틀에서 경기장은 넓어졌지만 이 품발기의 유효성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품발기라는 어떤 그 형태 오금지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네, 이런 모양의 관념적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택견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품발기는 스텝이죠. 네, 스텝의 근본적인 목적은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견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정형화된 모양,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해서 품을 박는다면 내 움직임이 상대방한테 노출이 되고 상대방은 나의 움직임을 반드시 잃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게 스텝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겠죠. 오히려 그 품발기라는 그 모양에 갇혀서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품발기는 오금지를 수련하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건 품발기 훈련을 통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 오금지를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고 이 오금지의 탄력을 얼마만큼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게 품발기의 아주 중요한 훈련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배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공방을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품발기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품발기 수련을 통해서 하체의 근력을 키우고 오금질의 탄력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배틀 룰에서 견주기가 원형 경기와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졌다가 가깝게 붙고 해서 좀 더 전술적인 네, 변화의 폭이 커진 거라고 바라보면 좀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법에서는 이 품발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네, 그 타 무술과의 스파링 영상, 예법 태권 스파링 영상 혹은 태권과 태권과의 스파링 영상을 계속 올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야, 이 품발기는 어디 갔냐? 네? 이게 무슨 태권이냐? 이건 뭐 킥복싱 아니냐? 어? 이게 위에서 내려치는 기술 외에는 다 킥복싱 아니냐? 무에타이 아니냐? 뭐 다 여러 가지 무술을 믹스해 놓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것이 과연 킥복싱과 혹은 여타의 다른 그 입식 타격 무술과 비슷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법 태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관념 속에는 태권 하면 이 품발기 덩실거리는 이런 느낌, 예, 예법 태권을 하든 어떤 태권의 무술 동작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동작과 같이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모습이 보여야 태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리와 상대방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네, 그런 움직임으로 뭔가의 공방을 주고받는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제자랑 한번 그런 모습으로 견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예법이라도 태권적인 느낌이 났었나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태권 하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 아마 머릿속에 관념 속에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처음에는 네, 이런 형태가 나와야만 뭔가 태권스럽다 그리고 이게 태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예법 태권 연구를 시작을 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법 태권 연구를 시작을 하고 예, 다른 많은 무술을 하시는 분들과 견주기를 하면서 이 움직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공방과 상관없이 너무 많은 움직임과 태권의 독특한 리듬이 손을 쓰는 무술을 접함으로써 굉장히 이 움직임이 불필요해진 거죠. 체력 소모도 크고 동작도 크고 스피드도 떨어지고 거리도 맞추기 어렵고 네, 모든 면에서 예법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불필요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동작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품발기는 과연 그럼 예법에서 필요 없는 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법에서 품발기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그 수련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좋은 무술들이 기본적으로 스탠스를 쓸 때 본인이 잘 쓰고 강한 쪽을 뒤에다 놓고 한쪽 스탠스를 극도로 발달을 시키게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태권은 기본적으로 정면 무술이고 태권의 중요한 그 기술 포인트는 양쪽의 스탠스를 번갈아 가면서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 품발기를 통한 이 오금질의 수련, 오금질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 체중을 다운시킬 때 거기에 힘을 실어서 치는 방법, 오금질을 했다가 일어나는 이 탄력으로 발차기를 한다든지 오금질을 했다가 일어나는 이 탄력으로 힘을 쓴다든지 할 때 여전히 오금질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품밟기만큼 훌륭한 스텝 연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쪽 스탠스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똑같이 발달시킬 수 있어서 언제든지 상대방의 공방을 어떤 스탠스에서든 내 중심을 유지하고 바로 공방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품밟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예법 택견 견주기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법 택견 견주기를 하면서 그 오금지를 수련을 했던 이 탄력과 체중을 실는 방법, 이것을 눈여겨보면서 봐주시면 아, 품발기를 그렇게 꼭 삼각형 모양의 계속된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그 견주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품발기를 쓸 수 있구나, 품발기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간단하게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이렇게 동작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풀컨택 견주기를 할수록 불필요한 움직임, 그러니까 너무 큰 이런 덩실거리는 움직임이라든지 네, 이런 동작을 가져갔을 때 움직이는 본인의 체력 소모가 많고 불필요한 동작들이 많아질수록 공방의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에 오금질이 남는 것이고 전체적인 동작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품발기를 어떻게 걸 것인가, 품발기를 어떤 그 각각의 견주기 형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품발기는 원형 택견 경기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발로 차거나 걸어 넘기는 이 경기 규칙에 의해서 발달이 됐고요. 배트라고 예법 택견 경기로 넘어오면서 그런 정확한 삼각형 형태에서는 많이 벗어나지만 품발기 훈련을 통한 오금질의 탄력을 이용한 공방이 진행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정형화된 삼각형의 움직임만을 품발기라고 보시면 네, 택견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과연 이 사람이 오금질을 얼마만큼 잘 이용해서 공방을 진행하는가를 좀 눈여겨보시면 네, 택견의 품발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 제가 또 그 댓글을 잘 보고 좋은 택견 설명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스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